열심히 했나 봐. 오케이, 슈드 3회 7. 이제 좀 진도 좀 나가자. 오케이, 그래서 마장의 잔디가 언제 자리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누가 다? 자, 그래서 왜 그러가 무슨 뜻이에요? 그 잔디가 잘할 것이다. 그러우의 뜻은 잘하다 하다시죠. 오케이, 묻는 말첫 단계. 이 더 그래스 그라우.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묻는 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en will the grass grow? 인더 야드. 그렇죠. 그래서 마당에 자리가 잔디가 언제 자랄 건가요? 그렇죠.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봄에 자랄 거죠. 에베 그라우. 인더 스프링. 그니까 오케이, 그럼 봄에 자랄 거야. 에베 그라우 인더 스프링. 더 그래스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마당에 그건 언제 자랄 건가요? 오케이, will it grow 하고 it will grow 보입니까? 됐습니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오케이, 그다음 그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야만 합니까? 누가 다? The engineer. 슈드 헬프. 오케이. The engineer should help의 뜻은 그 기술자가 도와야만 한다. 헬프의 뜻은 하다시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Should the engineer help?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묻는 말 완성하면 되겠네요.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뭐라고요?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오케이. 그래서 기술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여잔가 봐요. 맞습니까? 그래서 You should help. 또 fix the machine. machine이라고 발음할 것 같죠? 그렇게 생겼죠? 근데 machine이라고 발음합니다. 얘가 이것도 아닌데 발음은 machine이에요. 자, 그래서 그녀는 도와야만 합니다. Help. 그 기계 고치는 것. To fix the machine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fix의 뜻이 뭘것 같아요? 고치다. 무슨 신데? 하다신데, 하다시 앞에 뭐 있으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시될 때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뜻으로 바뀌어서 하다시가 아닌 걸로 쓴다. 하다시 앞에 to가 있으면 그렇게 쓰입니다. 맞습니까?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라고 물어봤더니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그랬더니 Oh,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오케이, 소리 내서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납니다. 계속해서 그 가수가 언제 여기에 도착해야만 하나요? 누가다? The singer should arrive. 그렇죠. The singer should arrive의 뜻은 arrive 뜻은 하다시니까 be 필요 없고요. 그래 묻는 말 should the singer arrive? 그 가수가 도착해야만 합니까? Should the singer arrive?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자꾸 엔지니어래? 그래서 이번에는 sing 할 때, singer 할 때, 쌍시옷은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라 하거든요. 엔지니어 할 때, 자, 엔지니어 할 때는 엔지니어 이렇게 쓰고 엔지니어 한 명, 두명셀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어를 써야 돼. 근데 엔지니어 할때에 소리는 모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언 엔지니어 하고요. 어를 붙일 때도 언 엔지니어 하고요. 그다음에 더에 더가 있을 때도 더의 발음이 더 엔지니어가 아니고 디 엔지니어가 됩니다. 근데 싱어는 쌍시옷이잖아. 그러면 가수 한 명은 어 싱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더를 붙였을 때도 디 싱어가 아니고 더 싱어야 그냥 원래대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가수가 아직 완성이 덜 됐네요.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래서 가수는 언제 여기 도착해야 됩니까?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칭찬만 하면 버벅거립니다,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민준이는. 오케이, 가수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 가만 봤더니 남자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나이 누가 그런 여기 9시까지 도착해야 돼요. He should arrive here at 9. 오케이, 그래서 가수가 언제 도착해야 되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랬더니 He should arrive here at 9. He should arrive here at 9. 오케이, 계속해서 저는 어떻게 그 폭포로 갈수 있나요? 누가 다? I can go. I can go의 뜻은? 오케이. 자, 민철아? 민철? 시험, 일시정지한데? 시험 치고 시험부지부터 내한테 내야지. 시험 다쳤어? 시험지부터 내고 그 다음 패드 하는 거야. 뒷면을 항상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I can go 뜻이 뭐라고? 그렇죠. go의 뜻은?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첫 단계. Can I go? 그럼 문장 완성. 왜 이래? 워터폴. 그렇죠. 제가 폭포로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How can I go to the waterfall? 그랬더니 이제 길 알려주네요. 스트레이트 오 그렇지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그렇죠 이런 덩어리 잘 읽기로 했습니다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그렇습니까? go straight and turn left 해보세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코날.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하나만, 한 세트만 더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The doctor help. 그렇죠. 해야만 한다가 들어가 있죠. 양념 뿌려줘야죠. Should help. 그래서 The doctor should help의 뜻은? 그 의사가 도와야 한다. 묻는 말? 주더 닥터 헬프.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여자라 치면 그녀가 도와야만 한다. She should help. 그녀가 도와야만 합니까? Should she help?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Who should she help?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 그 의사는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천천히. 'Who should the doctor help? Who should the doctor help?' 그렇죠. Who should the doctor help? 오케이. 그랬더니 의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여자라서 She should help. 아이고, help. 왜 자꾸 이렇게 써요? Help the poor boy. 그렇죠. 그냥 그 불쌍한 남자애를 도와줘야 하는데요.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Okay, excellent. Very good.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17번부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수고하셨습니다.